안녕하세요, 단오블리 여러분. 저는 아란애랑의 윤은애랑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헬스장 가려니 비용이 들고 맨몸 운동을 하려니 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매트도 운동복도 필요 없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화의 댓글에서 학생분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은 저희가 공원 운동기구로 전신 운동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거 놀이기구 타고 놀듯이 그냥 갖고 놀았거든요. 네. 이걸로도 운동 효과를 과연 낼 수가 있을까요? 운동 효과 낼 수 있죠. 여기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그리고 이제 유산소성 운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각 운동별로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아,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제 잘 안 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녹이 쓸어 있다든지 삐걱거린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구들은 조심하시고요. 비 온 다음 날에는 약간 촉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걸레 같은 거를 챙겨서 닦고 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우리 운동하면서 뭐 마셔야 되죠? 물 마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할 수 있게 물통도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설명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아, 이렇게 소독. 중요하죠. 자, 지금 설명드릴 운동은 트윈 워밍업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설명이랑 운동 방법 주의사항이 써 있으니까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동은 어깨랑 팔 스트레칭에 도움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랑님처럼 서주시고요. 팔꿈치가 다 펴지진 않고 살짝 구부려진 상태에서 천천히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려볼까요? 그렇죠. 어깨 주변에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약간 써주는 운동인데요. 사실 이게 운동량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되지는 않아요. 평상시에 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어깨 풀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조금 빨리 돌리셔도 되고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은 돌릴 때 이렇게 천천히 마치 그 맷돌 갈듯이 하시면 되는데 빨리 돌리시면은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휙 돌려서 내려놓으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천천히 멈춰서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기구로 가볼까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트윈 트위스트라고 하는 운동기구인데요. 허리, 옆구리, 복부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앞에 손잡이 잡아주시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으로만. 네, 이렇게 돌리면서 옆구리 근육이 늘어나죠? 이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거예요. 양손 손잡이 잘 잡으시고 돌려볼까요? 그렇죠. 돌릴 때 호흡은 도는 순간에 후 내셔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반동을 주면은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렇죠. 후, 후, 후. 이쪽이 잘 안 도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올 때 이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손잡이 잡으시면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얘는 좌식이에요. 크게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이제 무릎을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통 회전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돌아가죠. 시선은 정면 보시고, 그렇죠. 후, 돌릴 때, 후. 어렵지 않죠? 이것도 약간 이제 스트레칭, 워밍업 개념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 다음 기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와우! 마치 홈쇼핑에서 본 분처럼 자세가 잘 나오는데요. 헬스장 가시면 이렇게 비슷한 거 있어요. 일립티컬 머신이라고 해서 상체랑 하체 같이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강력 추천하고요. 운동 형태랑 효과 보면은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은 데부터 밟고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발 밟으시고 양손 손잡이 잡으시면서 반대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셔야지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한번 앞으로 자전거 굴리듯이 굴려주시면 돼요. 네, 대부분 머신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릎을 탁탁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서서 자전거 페달 밟는 느낌 있죠? 그렇게 밟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하체 근육을 많이 쓰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은 펴주시고요. 이렇게 리듬 타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르게?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빠르게 달려볼게요. 그렇죠, 요렇게. 네. 자, 내려올 때는 낮은 곳, 다리를 그대로 두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기구 중에서 유일한 웨이트 운동이에요. 상체 근력, 팔이랑 등을 많이 쓸 수 있는 당기기 운동이고요. 헬스장 가면 랩풀다운이라고 있잖아요. 랩풀다운 머신이랑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손잡이가 없네.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가 없어요, 한쪽이. 그러면 이제 쥐는 힘을 양쪽을 틀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대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손잡이가 있어요. 네, 손잡이 여기 앞에 놓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풀 웨이트라고 해서 당기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이에요. 그냥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요. 그럼 손잡이를, 아, 뜨거워! 양손, 손잡이를 딱 너비가 있어요.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아, 끝났어요. 네, 요 동작이에요. 내려올 때 중요한 거 이렇게 턱 내려오시면 안 되고요. 근육으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이게 이제 여성분들도 하시기가 괜찮은 게 발로 밀고 있어서 좀 힘드시면은 약간 서듯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 몸에 있는 무게로 이용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최대한. 만약에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리를 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으시면은 다리 위에다 뭘 얹으셔도 돼요. 친구를 얹으셔도 돼요. 네. 주의사항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어깨가 앞으로 말리시면 등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주는 거, 요걸 집중해 주시면 돼요. 올릴 때 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손잡이를 이렇게 잡으면 좀 더 아래 옆구리에 있는 등까지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 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한번 봐드릴게요. 발을 뭔가 세게 민다는 느낌보다 그냥 걸쳐놓고 내 몸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당기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올라올 때, 그렇죠. 다리 한번 떼보고 해볼까요? 그렇죠. 자,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기 무게로. 맞아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일수록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하다가 너무 쉽다 하면은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힘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 운동은 롤링 웨이스트라는 운동인데요. 저기 앉아서 트위스트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아까는 골반을 틀어주면서 스트레칭 했으면은 얘는 좌우로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발판이 흔들려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천천히 양손 손잡이 잡고 네,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중심 잡아주시고요. 손에 살짝 체중을 실어주시고 허리랑 골반 옆쪽에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한번 다리를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반동이 생겨요. 그 반동 이용해서 조금씩 더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때 이제 내가 좌우에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이거 하실 때 복부에 살짝 긴장감을 주면서 최대한 복부의 긴장감으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어깨에 너무 긴장하지 않게 힘은 풀어주시고요. 몸통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유산소 운동 효과를 내기보다는 스트레칭, 워밍업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랑님이 되게 쉽게 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내려오는 거 이제 볼게요. 천천히 멈춰주시고 완전히 멈춘 다음에 한 발 천천히 뒤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운동 자세를 배워봤는데요. 코치님 혹시 이 기구들 순서도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트레칭 워밍업으로 하시는 기구를 먼저 하시고 이제 열이 조금 났잖아요. 그럼 그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 한 5분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공원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한 손으로도 한번 해봐도 돼요? 아,
네, 이렇게 공원 운동기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공원 운동기구 가지고 단기간에 막 10kg, 20kg 빼겠다 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스장을 가보시지 않고 처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원 운동기구에도 헬스장에 있는 비슷한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코치님 알려주셨던 풀웨이트라던가 스텝사이클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꽤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팔 운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봤다. 근데 헬스장 가기 솔직히 무섭잖아요. 돈도 들고 근육 짱짱인 막 언니 오빠들만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맛보기 보는 용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무릎이나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센 근력 운동을 하시기 힘드니까 이렇게 공원 운동기구를 가지고 스트레칭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나 가족분들이랑 즐기면서 운동과 놀이의 그런 개념을 합쳐서 같이 해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다이어트 궁금증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라네랑의 유노네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